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에 검사 인사를 놓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인사를 하게 된 계기도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 안에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것, 또 이재명과 문재인 뭐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전격 교체하고 검찰 전부 전체에 대한 새로운 인사를 통해서 다시 이 민주당 측 인사들의 불법 비리 혐의가 명백한 것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라 하는 여기에 국민 여론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 인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편해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야권에서도 이원석 검찰총장의 뭔가 이 지지 응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인이 한 이 세미나에서 검수완박을 계속 추진해왔던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조국신당, 여기 아주 직격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체계를 정쟁의 트로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조국당 특히 이 22대 국회에서 이 재차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검찰을 공소 제기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을 위해서 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과거의 검수완박도 18일 만에 졸속으로 집행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자,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의 스탠스가 뭔가 어중간하다 했는데, 역시 이 상황에서도 지금 검수완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특히 이 야권 정치권을 향해서 아주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웠습니다. 자, 이 총장은 형사소송법 학회 등에서 지금 검수 학술 대회를 했는데, 여기서 검수완박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나 사법 현실의 적응성 등에 대한 연구나 토론이 없이 진행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당시에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72명이 이 검수완박을 처리했던 것인데, 자, 그래서 일사천리로 지금 그 당시에 4월 15일날 입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5월 3일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검수완박도 그야말로 야당, 지금 국민의힘의 반대도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원석 총장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정쟁으로 얼려졌다 하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자, 형사 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쟁의 트로피, 정쟁을 벌여가지고 누가 이긴 쪽에서 검찰을 장악하는 것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과 재산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 이런 점에서 유지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목적에서 접근해서 일전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 논의가 이루어졌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야당에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과정을 비판한 것입니다. 자, 이것도 검수완박도 그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검수완박 과정에서 등 이걸 해석하기를 광범위하게 해석했고, 자, 그래서 몇 가지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그걸 다시 검수원복을 했다. 원복. 자, 하마터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도 다 못할 뻔했는데 그나마 경제와 부패를 빼놔놓고 전부 다 검찰에서 경찰로 넘겼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걸 또다시 검수완박으로 완전히 검찰은 아예 수사를 못하도록 기소만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소청을 만들겠다 하는 이 야당의 이 입장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나서서 정쟁의 트로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2020년 그리고 2022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1차에서는 6대 범죄로 줄이고 2차에서는 2대 범죄, 즉 부패와 경제로 축소한 것을 말합니다. 자, 2022년 9월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에 나서서 현재 검찰은 2대 범죄에 더해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선거범죄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과 여기 이 공무원들, 여기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이나 문재인 모두가 수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원석 총장은 기본권 보호와 절차적 정의라는 지표를 앞세워가지고 검수완박법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 측면에서 검수완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셈입니다. 자, 그래서 학계와 실무계가 뜻을 모아서 이론과 현실이 살아 조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자, 검수완박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는 그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걸 검수완박을 완벽하게 지금 굳혀놓겠다. 자, 요렇게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조국 민주당, 여기서는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뭐,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추진하겠다 하는데, 이 개혁이라는 용어 자체가 장악한다는 용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맞는 걸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도 검찰을 완전하게 자기 중심으로 장악하겠다. 장악을 못할 밖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나 또 조국이나 모두가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 때문에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 그래서 사적 보복을 이렇게 의정활동을 통해서 입법을 하려고 한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자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면 안 되는 자들인데 그래서 배지를 달자마자 또 입법 폭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국 당의 경우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을 공소 제기와 또 공소를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바꾸겠다 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자, 이게 그야말로 조국이 자기 가족이 도륙을 당했다. 검찰로부터, 그것도 특히 정치 검찰로부터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뭐 지금 국회는 그만뒀던 최강욱이나 지금 이 황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그러니까 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 지금 박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부분 다 이 검찰이나 검찰 출신들. 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비리나 저질렀고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검찰 수사를 못하도록 막겠다. 자, 이러니까 여기야말로 도둑이 경찰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딱 경찰을 손발을 묶겠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도둑은 국회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법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적반하장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비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입건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 오늘 비판을 했는데 지금 이원석의 입장으로서는 여도 야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태도, 원래 이 어정쩡한 태도가 아니라 중립적인 자수가 맞는 건데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지금 현재 야당 쪽에 줄을 대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탈당을 신청한 사람이 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1,000명은 탈당계를 냈을 때 이 승계를 해주는데 자, 이게 심상치 않자 그리고 탈당계를 낸 만 명에 대해서는 탈당 보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이 추미애가 국회의장 후보로 나섰는데 자, 명심이 추미애 있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 추미애는 탈락하고 우원식이가 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극렬 지지자들이 자, 이 수박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당 안에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수박을 골라내야 된다. 89명이 우원식에게 표를 던졌다고 하면서 89명을 찾는 운동도 벌이는 한편 자, 다시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국당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밝히면서 탈당한 사람들 벌써 승인을 해주고 보니까 1,000명이 됐고 이게 신상치 않게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만명에 대해서는 탈당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 규정에 보면 탈당을 하고 나면 1년 동안은 복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재명은 탈당을 하지 말고 당비만 끊어라 이렇게 지금 만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탈당하겠다고 하니까 이 탈당하려는 사람들에게 지금 탈당을 승인해주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는데 원래 이 시도당이나 또는 중앙당에 탈당 신청을 할 경우에는 2일 안으로 이게 탈당을 선의를 해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적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하는 차원에서 말했던 것인데 그런데 탈당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 여기에 그대로 지금
지금 보류를 시켜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를 반영해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국민의힘보다 떨어진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6% 이상 폭락하면서 자 국민의힘보다는 더 떨어지고, 자,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는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당 안의 분위기도 지금 이 개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려는 이 세력들이 지금 이 자기들의 의견 의사대로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발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당이 뒤늦게 이 탈당을 러시를 인지하고 서둘러 탈당 보류에 나섰지만 이미 쌓인 탈당 신청서는 만여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에 따르면 우원식 의원이 당심이 쏠렸던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되니까 자 당원 천여 명의 탈당 신청서를 냈습니다. 당은 이를 모두 일괄 승인했는데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이렇게 보고 승인 보류를 지금부터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당 관계자는 지금 이 iNews24의 이 보도바에 따르면은, 자, 처음 국회의장 경선 이후에 탈당을 시작했지만, 자, 그리고 그걸 승인 보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그래서 승인을 해주는데, 그 규모가 벌써 1000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현재 당은 이번 집단 탈당이 감정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탈당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이 탈당 승인을 보류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당 관계자는 실질적인 새 탈당은 막았지만 성인 보류 이후에 쌓인 탈당 신청서만 자 만여 건이 넘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집단적인 분노에 의한 집단 탈당이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생각해 볼 여유를 드리면 자 그렇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탈당 신청서를 제출한 당원은 만여 명 규모이지만 승인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완전히 탈당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하루에 3,000명 4,000명 이렇게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게 그동안 진짜로 말이 아니라 실제로 탈당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정말 이 개딸들의 등에 엎혀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좌지우지하고 여기에 따라서 당이 운영됐으니까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폭주하고 있는 정당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민주당 당원도 별로고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들도 보면 이번에 공천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뭐 전과자가 있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하거나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폭주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무엇보다도 그 당의 대표가 지금 재판을 이 3개나 받고 있고 그리고 전과 사범에다가 앞으로 이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자 이재명을 지키고 추미애를 당, 당의 대표적으로, 자, 이게, 윤석열, 말하자면 대통령과 싸우는 국회의장으로 보내가지고, 미국의 이 하원의 과거에, 낸시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싸울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문을 의회에서 했는데, 연설문을 트럼프 대통령 뒤에서 쫙쫙 찢어버린 그런 화면을 보고 싶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치가 아니라 바로 폭력을 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여론몰이 그리고 이 폭력적인 사태 이런 것들이 한국 정치를 지금 그야말로 오염시키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당의 탈당 보류가 적절한 조치인지를 놓고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규 13조 2항은 탈당 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대해서는 접수한 날부터 이틀 이내에 해당 당원을 당 명부에서 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원의 탈당 자유를 존중하고 동시에 당원 명부를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측도 이번 조치가 아주 이례적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실제 탈당 당원은 적게 잡아도 11,000명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통 당원이 탈당하면 성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면서도 화가 나서 집단 탈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를 누구로 떨일 여유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에 대해서 이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도록 이렇게 당규가 규정되어 있는데 당이 보류 중인 탈당 신청을 승인할 경우 이미 탈당한 1,000명까지 더하면 1년 동안 복당이 불가능한 사람은 자, 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지난 19일 날 대전에서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당원 컨퍼런스에서 민주당을 혼내기 위해서 탈당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당비만 끊어라, 당비만 끊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당하시면 다시 복당하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원의 권리를 두 배로 높이고 당원 수도 더 늘리겠다 했는데 역으로 당원 수가 늘리는 게 아니라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는 지난번에 의원식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뭐 이 당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러니까 또 의원식은 정청래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이게 뭐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사람, 그런 당원들과 또는 정치인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탈당자들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반대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조국당으로 갔냐? 조국당에서는 별로 지금 늘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이 국회의장 선거 이후에 유의미하게 증가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별로 증가한 사람은 없지만 탈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건데,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그리고 탈당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비상이 생긴 겁니다. 자, 지난번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민주당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에 열애해가지고 16일날 17일날 이틀에 걸쳐서 이 18살 이상의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민주당은 34.5%, 국민의힘은 35%였습니다. 4주 만에 지금 역전됐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전주보다 6.1%포인트가 폭락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이 민주당 안에서 이번에 국회의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뭐 이 명심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인데, 자, 사실 이걸 보면 그야말로 이 정당도 민주정당이 아니다, 그야 아주 후진적인 정당이다, 자, 정당이라기보다도 무슨 패거리 집단같이,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안 받아줬다고 탈당하겠다 극단적인 이렇게 하고, 거기도 그동안 의사 전달하는 걸 보면은 좌표 찍어가지고 공격하고 또는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수박이라는 의원들 지역 사무실에 가서 난동을 부리고 뭐 이런